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인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1장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오늘 이제 50장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시고 네 명의 족장의 모습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 일을 위해 진행하셨고 그 일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50장에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과 그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50장. 1장부터 시작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1년이 걸리지만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돼서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강의했던 것들을 이렇게 전에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작업이에요. 다 일일이 프린트를 해서 인쇄소에 가서 펀치를 뚫고 고리를 하고 다 사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9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인데 페이지 수로는 한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어렵다, 구약은 어렵다, 특별히 레위기는 어렵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너무 어렵다, 성막이 뭔지 모르겠다, 성경이 어렵다는 이 생각의 고정관념을 좀 버리기 위해서
평신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강의하고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은 철저히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이 그 기록이 됐기 때문에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지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원줄기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나머지는 다 성경이 다 곁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로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곁가지입니다. 성경은 원줄기예요. 역사가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원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개입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곁가지 중심으로 성경을 막 보는 게 아니거든요. 원주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교육자실에 있는 우리 그 간사들과 또 인턴십하는 친구들이 이걸 이제 만들 겁니다. 만들면 며칠이 아닙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 프린트를 돌고 잉크 넣고 계속 수작업하고 인쇄소에 가서 이 구멍을 뚫어야 돼. 일반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두꺼웠어.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도움된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 원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와서 간사한테 얘기하면 이제 모아서 그걸 진행해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끝나면 어떻게 진행할까를 좀 고민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를 할까? 출애굽기는요 창세기보다 더 많아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알겠지만 이제 25장부터 성막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에요. 거의 반이 넘는 부분에 성마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막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설명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룰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 즉 3년의 사역 그 부분을 다룰 것인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냥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장부터 50장까지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한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웬만한 지식은 엄청날 거예요, 아마. 웬만한 신대원 창세기 시험 문제는 다 맞힐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그 구속사 중심으로 깊게 다뤘어요. 또 여기에 들어간 책도 굉장히 많고요. 또 많은 주석. 또 거기에 수고, 노력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나름대로도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빈 공간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성경. 그래서 한 절 한 절 빼먹지 않고 거의 100%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50장입니다. 50장은 야곱의 장례입니다. 49장이 유언하고 이제 죽습니다.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앉아서 자식들을 유언하고 마지막에는 누워서 발을 침상에 모으고 임종합니다. 그 평생 동안 흐트름없는 야곱의 인생을 묘사하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살은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인생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50장은 이제 장례합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당연하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라. 미라라 미라. 애굽에서는요 귀족이나 왕족에게는 이 시신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라로 된 인물은 야곱과 요셉 두 인물밖에 없어요. 그 미라로 합니다. 이때가
야곱의 나이 147세예요. 요셉이 57세입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한다는 건 방부제로 처리한다. 즉 왕족이나 귀족에게만 해당되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 작업하는 거예요. 미라 작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자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은 합니다. 애굽 백성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을 미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그냥 묻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왕족이나 최고의 귀족들만 시신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라 처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시체의 콧구멍을 통해 이 쇠코챙이를 넣어서 뇌를 완전히 긁어내서 빈 해골로 만듭니다. 썩지 않게 해서.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생선을 잡을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장을 빼버려요. 그래야 썩지 않게 해서. 그래서 뇌의 모든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두 번째가 옆구리에 날카로운 칼로 해서 내장을 다 빼요. 그리고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방부제인 향신료를 거기다 넣는 겁니다. 넣고 어떻게 해요? 꿰매는 거예요. 머리 뇌와 이 몸을 꿰매버려요. 그리고 나트륨이 있는 물로 7일 동안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 햇볕에 말리다가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히고 미라가 들어가는 관에 넣습니다. 이게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야곱은 그냥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40일 동안 아주 정교하게 그 시신을 했겠습니까? 야곱이 귀족입니까? 야곱이 왕족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애굽에서의 그 위치는 상상을 초월해요. 요셉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살아난 겁니다. 기근과 가뭄에서. 바로는요, 요셉 때문에 이 왕궁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쌓인 거예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다 확보했습니다. 이 기근으로 해서 애굽의 모든 은을 다 갖고 왔습니다. 가축을 다 왕궁에 넣었어요. 토지까지도 다 해버립니다. 토지 제도와 납세 제도까지 다 바꿔요.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즉 바로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고위 관리들과 원로들 입장에서는 이 요셉은요, 애굽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였어요.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든 일에 거의 다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왕족과 귀족은 아니었지만 요셉 때문에 왕족과 귀족처럼 미라를 만들고 미라를 40일 동안 만든 후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하였다. 왕이 죽을 때 73일이었어요. 곡하는 기간이. 애굽이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고위 관리까지도 요셉을 생각할 때 절대적 신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곡하는 기간 70일이 지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연락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싱신을 애굽이 아니라 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에 달 유언했으니 나를 허락해 주소서. 상중에는 바로 왕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삼자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당연히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이 다 갑니다. 고센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과 소와 양밖에 없어요. 국장입니다, 국장. 국장으로 진행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로는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아니 요셉의 아버지 바로를 위해서 애굽에서 600km가 넘는 저 헤브론까지 이동하는데 요셉의 가족들은 당연하잖아요. 야곱의 자식들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의 애굽의 관리들과 그리고 원로들까지도 다 같이 가서 600km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군대와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쓸 것, 잠자는 텐트까지 동원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대열들이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왜? 요셉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애굽 내에서 신망과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명의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이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요셉은요, 그의 인생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50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인물이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조차도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믿는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도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보다 삶으로 먼저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말로 증거한 겁니다. 그 불신자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거든요.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불신자가 가까이 오거든요. 그때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원교회를 다닌다. 예원교회 중직자는 예원교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역에 산다. 내가 예원교회 중직자다. 그러면 예원교회 대표자로 지역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대표자입니다.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함부로 행동합니까? 함부로 행동했다고 매스컴에 나왔을 때 그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하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왜? 대사에 맞는 말, 대사에 맞는 행동, 대사가 갖춰야 될 인격을 백성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중직자라면 지역의 영적 대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대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사는요, 함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본국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나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중직자로 현장에 파송됐다는 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함부로 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의 입에 모독당하지 않도록.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의 장로다. 내가 가정의 권사다. 이 말 속에는요, 가정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정에 파송받은 대표자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바로 헤브론에 가지 않은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통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고센에서 애굽의 모든 현재 관리들과 원로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출발했겠어요. 그들을 보호하여서 바로가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그 먼 거리 600km가 넘는 거리에 헤브론에 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간 것이 어디로 가요? 헤브론을 통과해서 이 헤브론에서 거의 몇백 킬로가 되는 이 야복강까지 간 거예요. 왜 갔을까 요셉이? 왜 여기까지 갔을까? 이 더운 나라 지방에
이 사막 같은 이 현장에 수백 명을 이끌고 헤브론의 장지인데 그곳에 가기보다 먼저 또 몇백 킬로가 넘는 이 요단강 야복강까지 갔을까?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합니까? 이 야복강이거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겁니다. 전환점이에요. 인생이 바꿔진 곳.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 장소.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꿨던 이 야곱의 인생 지점인 야복강이 갔다는 건 요셉 마음속에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인생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볼 때 새로운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야곱이 변했던 야복강까지 자식들이 간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 속에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7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요. 7일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아버지, 즉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울었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왜 외국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 와서 여기서 울까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이름을 지명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곡.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의 고위 관리들과 군대들이 와서 7일 동안 텐트 치고 거기서 막 계속 울고 곡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짓인가? 뭐가 있길래 여기에 강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왜 애굽인들이 딱 눈에 띄거든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잖아요. 다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머리카락을 다 깎거든. 군대를 동원하고 옷도 다르잖아요. 그곳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무슨 짓인가 저들이 7일 동안 그 강가에 앉아서 텐트 치고 맨날 울고 곡하니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곡한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끝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짐 결단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됐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곡한 후에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리브가 또 드디어 야곱이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눈물로 시작해서 요셉이 눈물로 장례식을 진행하고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 이제 아버지가 방패였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 같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그들은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힌 거예요.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강조했는데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힌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을 보자마자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아니라 그 40년 전에 지었던 죄가 그 실수가 요셉의 형들 속에 계속 자리 잡은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오는 문제거든요. 말씀은 계속 와서 우리의 귀를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심령의 뿔이 내려야 되는데 그 두드리지를 못해요. 가슴에 임하지를 못해. 각인이 안 돼.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우리의 귀를 두드리고 가슴에 임하고 뿌리를 내리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물질 문제죠. 표면적으로는 자식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집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건 문제지만 하나님 모실 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들릴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 싸움이거든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사탄은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거든요. 말씀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야곱의 거듭되는 말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쌓였던 그 죄책감이 끊임없이 그들을 사로잡힙니다. 요셉의 형들을 계속 듣는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용서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자기도 표면적으로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세월을 보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거듭 얘기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뭘 얘기합니까? 신분상 종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화해.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끝냈는데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완전히 사해 주셨거든요. 그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확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보장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벌을 내리겠습니까? 당신은 악한 생각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 즉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노예로 팔려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안정보장책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힘을 줍니다. 어느 정도로 위로하냐? 간곡한 말로 위로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심장 속에 있는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때가 요셉의 나이 57세입니다. 57세. 그리고 나서 성경은 53년의 요셉의 인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해요. 53년이나 인생 속에서 애굽을 위해 엄청난 일을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별 관심이 없어. 왜? 요셉의 인생의 사명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 중에 가장 신앙이 좋은 요셉을 선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역사만 기록합니다. 아니 53년의 역사 중에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많겠어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끼쳤겠습니까? 존경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형제들과 그 가문들을 잘 길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일, 업적 많습니다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별 기록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 명문도를 보냈다, 자식이 좋은 결혼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요 존경의 대상이지만 이건 인간편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사거든요. 구속사의 역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53년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 요셉의 죽는 모습.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1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어요. 선조들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요셉이 유언하는 것은 아버지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 요셉은 애굽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아닌 내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면서 그 형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떠나소서. 이 말은 요셉의 인생 속에 횃불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자기는 횃불 언약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노예로 왔지만 총리가 돼서 얼마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취한다면 제2의 고향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요셉의 인생은 횃불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유언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중에 가소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에브람 지파가 거처하는 땅에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습니다. 110세에 죽으면서 어떤 장례 절차도 나오지 않고 향재를 놓고 미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자, 요셉의 죽음으로 족장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구속사의 측면에서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 언약의 제2의 단계, 횃불 언약에 의해서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 된 후에 이제 나오는 과정, 제2의 구속사가 출애굽기를 통해 성취돼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횃불 언약입니다. 성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예요.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600페이지가 넘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기를 원하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또 성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언약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가정과 가문은 대가 끊어집니다. 500년 후에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를 위해 시작된 종교개혁, 수십만의 사람이 고통받고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들의 외친 다섯 가지 외침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섯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오직 성경이 이제 핍박이었고 안락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취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서서히 성경을 놓치는 순간 1대, 2대, 3대, 4대 내려오면서 저 유럽의 기독교는 2%, 3%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참 무섭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교육이 중요한데 어떤 성경교육이냐?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중심의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중심의 성경,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그걸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 그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분들 마음속에 창세기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구속사의 역사를 되새기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